채널A 스포츠 뉴스입니다. 내일 슈틸리케호의 시리아 원정 경기는 내전 때문에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데요. 그런데 슈틸리케호는 이번에 반드시 네 골차 이상으로 이겨야 한다는군요. 그 이유를 유승진 기자가 전합니다. 홈에서 중국을 꺾은 슈틸리케호가 내일 시리아 원정에 나섭니다. 하지만 5년 넘게 이어진 내전으로 시리아에선 경기를 치를 수 없는 상황. 대한 후보지들도 줄줄이 무산되면서 결국 AFC 본부가 있는 말레이시아에서 열리게 됐습니다. 하지만 5번의 홈경기를 타국에서 치러야 하는 시리아는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 월드컵 기준을 보면은 대략 홈 5경기에 200만 불의 지원금이 중립국에서 개최되다 보니까 그만큼 수익적으로 어려움이. 시리아가 어쩔 수 없이 남은 경기를 포기한다면 0-3 몰수패로 처리돼 상대 팀들이 어부지리로 3-0 승리를 얻게 됩니다. 당장 내일 시리아와 맞붙는 우리나라에겐 최악의 시나리오. 하지만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4골 이상 다득점을 한다면 골득실에서 유일하게 앞서게 됩니다. 피파 랭킹 100위권 밖의 시리아는 충분히 해볼 만한 상대로 평가됩니다. 슈틸리케호가 다득점으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지 내일 승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